미라클 코스프 클럽 챔피언십 2018 농구 경기입니다. 남자대학부 중부지역 4강전 두 번째 경기. 자, 광운대학교의 HAB 그리고 중앙대학교 CAD 두 팀이 4강전 두 번째 경기에서 맞붙겠습니다. 계속해서 조현일 해설위원과 동서울체육관에서 중계해드리겠습니다. 직전 토너먼트에서 국민대학교 쿠바를 꺾고 올라왔습니다. 이 쿠바 팀이 또 전통이 있고 광운대 선수들입니다. 박영수, 박가람, 정도명, 김광래, 복준혁 선수가 먼저 선발로 나왔고요. 자, 이에 맞서는 중앙대 CAD 선수들 장지혁, 정문보, 손영훈 그리고 유수민, 성동기 선수가 먼저 출전하겠습니다. 자, 보라색 유니폼이 광운대학교 HAB 그리고 하얀색의 원형 느낌의 무늬가 들어간 원형 느낌의 선이 들어간 팀이 중앙대 CAD가 되겠습니다. 아하! 점프볼인데요. 자, 처음부터 정말 뜨겁네요. 이 공 따내려고요. 네. 점프볼 이후에 바로 저렇게 루즈볼 잡는 게 쉽지는 않은데요. 그렇죠. 예. 시작하자마자 석점 꽂아놨습니다. 이 CAD가 또 중앙대학교 안성 캠퍼스 동아리거든요. 그렇죠. 예. 자, 이번에 패스 깔끔하게 그리고 득점까지 정확하게 연결됩니다. 자, 그러나 캐드가 지금 석점 앞서 있습니다. 자, 석점을 던졌는데요. 곧바로 동점을 만들어버립니다. 자, 매너는 있지만 거칠긴 하거든요. 그렇죠. 예. 들어갑니다. 석점. 박가람이 오른쪽으로 내줬고 다시 인사이드 들어오면서 점퍼. 예. 9점. 김광래. 그리고 HAB의 빅맨들이 하이포스트 쪽으로 아주 잘라서 들어갑니다. 네. 자, 시간 좁혀서 던졌는데요. 이렇게 1쿼터가 마무리됩니다. 자, 한 점 차로 1쿼터가 마무리됐습니다. 자, 2쿼터에서는 좀 더 선수들이 몸 좀 풀린 모습으로 만나 뵙도록 하죠. 지난주 끝났던 인천대학교 총장배 우승 기념 티셔츠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제보 받았어요. 자, 올라오면서 2점. 네. 자, 이번에는 3점 기회가 났는데 안 던지게 되면 오히려 동선이 꼬이게 되죠. 네. 자, 들어오면서 점퍼. 네. 2점. 지금 2쿼터 들어오자마자 2점. 자, 인사이드로 줬고요. 샤클라고쳐 훅슛 안 들어갑니다. 혹신혁 리바운드 2점. 네. 손영훈 안쪽 잘 줬어요. 2점. 네. 됐는군요. 자, 이번에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렇죠. 외곽 찬스 석점. 자, 걸렸나요? 자, 안쪽에서 잡아서 2점을 만들어냅니다. 칩니다. 복준혁. 자, 복준혁 부딪혔는데요. 이게 패스가 됐고 공 살아있습니다. 김광래 다시 뒤로. 들어갑니다. 석점. 가운데 HAB 공격 계속 이어집니다. 박영수 직접 2점 해결합니다. 자, 2쿼터 이제 20여 초가 남아있습니다. 가운데서 미들레인지까지 들어가는군요. 박영수 연속 득점. 자, 3점 슛에 약간은 또 유로스텝에 의한 득점. 자, 4초. 자, CAD 넣어야죠. 2점. 네. 자, 그래도 마지막에 2점을 더 넣어주면서 일단은 3쿼터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이스라인 돌파를 해서 잘 빼줬고요. 이런 공격을 많이 후반에도 보여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22대 12가 됐습니다. 쿼터가 남아있습니다. 네. 자, 3쿼터 시작됐습니다. 3쿼터는 중앙대학교 CAD가 먼저 공격을 하겠습니다. 자, CAD가 3쿼터 첫 공격인데요. 여기서 득점을 성공하는군요. 좋은 공격입니다. 네. 자, 본인도 좀 아쉬움의 미소를 짓고 있는데요. 그 사이에 들어오면서도 좀 자, 질풍같이 빠르게 공격을 만들어낸 CAD. 기회가 납니다. 네. 기본적으로 돌파 옵션이 많을수록 좋은 거죠. 자, 드라이빙 돌파 들어오다가 본인 직접 해결합니다. 좋습니다. 자, 박영수. HAB에겐 좋은 기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석점 들어가지 않았고 안쪽에서 리바운드. 자, 요 장면 계속 나오네요. 김상훈. 자, 파고들면서 김상훈. 자, 공간을 잘 보고 들어왔네요. 3쿼터 2초, 1초 남겨놓고 던졌는데요. 안 들어갑니다. 이렇게 3쿼터 마무리 34대 22입니다. 자, 여기서 이기는 팀이 중부지역 결승전에 진출 그리고 전국대회 출전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자, HAB. 자, 이번 슈팅은 좀 무리였는데요. 자, 리바운드 어렵게 따내고 앞으로 길게 떨고 졌고. 네. 찬스예요. 레이업 2점. 자, 따라오던 선수가 넘어졌었습니다. 리바운드 따냈고요. 다시 한번 공격 기회를 얻었습니다. 자, 안쪽 다시 외곽. 자, 성동규가 올려놨는데요. 2점 올려놨습니다. 성동규의 2점.
페인트존 자 젖혔다가 실패했고 뒤로 연결 열렸어요. 석점 예. 들어갑니다. 좋습니다. 자 역시 또 하나 터지는군요. 그렇죠. 장지혁의 석점 하는 작전이죠. 네, 아 근데 놓쳤어요. 그런데 놓쳤어요. 아, 들어가네요. 예. 치명적입니다. 이 공도 강웅대 HAB에게 그리고 마무리 합니다. 3초, 2초, 1초 이대로 시간이 모두 다 지나갔고 경기 끝납니다. 자, 쿠스프클럽 챔피언십 2018 남자 농구 대학부 중부지역 4강전 두 번째 경기의 승자는 광운대학교 HAB가 차지를 하면서 결승에서 한 세대 칸스와 함께 자존심, 마지막 자존심 대결을 보여주겠습니다.